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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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여러분 7월이에요. 7월은 휴가철. 휴가철 하면 여행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먹기 위해 가는 먹여행이 진리죠. 암요. 그래서 떠납니다. 오늘 터미널에서 버스여행 한번 해보려고요. 버스여행은 먹을 게 빠질 수 없잖아요. 버스 타면 배고프니까 과자도 챙기고요. 기사님 이제 출발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내리라고요? 이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아니 이 근처에서 다 먹고 가야겠어요. 오늘도 배고프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널 먹고 말겠어. 꽝사냥꾼 먹방 드래곤즈. 야, 여러분, 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맛있는 꽝 샤브샤브로요. 붉은 밑 낀 고기 색 좀 보세요. 여기 사장님에게 들었는데 이 조미료도 없이 뼈와 이 살코기로만 이 국물을 다 우려내고 체력을 보충해줄 건강 음식, 이게 바로 보약이죠.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그냥 아 예전에는 그 꽝을 잡아서 눈밭에 묻어놓고 손님들에게 딱 이렇게 음식을 딱 해드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귀한 꽝고기 한 점, 보양 육수에 넣어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그럼 야들야들한 샤브샤브로 변신, 입에 쏙 넣어주세요. 이를 놓자마자 녹습니다. 녹아요. 와, 제가 넓은 그 한라산 그 오름의 평야에 제가 그 사냥꾼이 된 듯한 느낌.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꽝으로 만든 음식을 논한다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순 없죠. 조물조물 맛있게 양념한 꽝구이 맛보실래요? 굽는 건 다 좋아하는 좌선생 다 굽겠습니다. 와우 최강의 오케스트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있나. 내 소중한 고기 가면 안 돼. 어우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잘 보셨죠? 그럼 전 먹을게요. 전 과준미 철철보다는 육준미 철철이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썩 빠지지? 구이가? 저는 이 꽝을 구우면 토종닭보다 질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토종닭보다도 부드러워. 이 근처에는 정말 맛집, 축제도 굉장히 많고 정말 볼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터미널로 찾아주세요. 이번엔 터미널 아래쪽으로 가봅니다. 터미널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으러 왔어요. 한 끼 식사로도 딱인 빵들. 하지만 전 간식으로도 먹을 거라고요. 앞에 있는 빵은 데니시라는 빵이고요. 고소고소. 이 빵은 보기에도 이쁘다. 포카치아. 이 포카치아는 이태리 전역에서 주식으로 먹는다는 포카치아라는 빵입니다. 이런 빵은 한번 찢어야 제 말 아니겠습니까? 안에 뭐가 있을까? 야, 이 밤이네요, 밤. 밤 알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공주밤이 굉장히 유명한 맛이죠. 공주 밤밤밤, 공주밤. 와. 지금 밤도 촉촉하고
지금 이 안에 이 데니시 빵조차도 굉장히 촉촉해요. 이 빵은 저희 사장님께 약간 들었는데요. 비건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버터도 안 들어가고 우유도 안 들어가고 계란도 안 들어간 굉장히 건강한 빵. 오우, 먹어볼게요. 오, 그 이런 거 잘 안 먹는 그 애들 있잖아요. 채소도 잘 안 먹고. 응, 야 너 채소 안 먹지? 어? 이거 먹어. 아, 안 먹을 거야. 나 채소 이런 거 싫어. 근데 딱 주잖아요. 아, 아 이거 맛있잖아. 어, 나 이거만 먹을 거야. 이럴 빵. 아주 좋아. 와, 굉장히 좋은데 이거? 건강한 재료와 결결이 살아있는 속까지 아주 칭찬해.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예전부터 여기 단골이었어요. 예전에 제 첫사랑이 여기 이 근처에 이 직장이 있어서 가끔 자주 왔었죠. 예, 추억이 돋습니다. 물론 그녀와 먹던 추억의 음식은 없지만 대신 맛있는 흑돼지 짜글이가 있답니다. 오동통한 제주 흑돼지,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밥까지 준비하고 유망지게 비벼주면 준비 끝. 맛있는 짜글이가 입안 가득 들어옵니다. 역시 흑돼지의 식감. 거의 살코기만 있어서 푸석푸석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네요. 오. 갖가지 토핑들과 마늘 칠리 소스의 조화, 갈릭 칠리 새우 덮밥 되겠습니다. 지금 먹을거리가 너무 많네요. 새우, 파인애플, 토마토, 바게트, 밥까지. 아, 여긴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걸 씹혔다가 아, 지금 새우가 씹혀. 파인애플 씹혀. 피클. 교통의 시작, 터미널! 원도심 살리기의 시작을 터미널에서 시작합시다! 터미널로 오세요! 교통의 중심, 맛집의 중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선생의 먹방 여지도를 만드는 그날까지 I'll be back!